우리 여자친구보다 더 소중하고 심심한 시간을 항상 달래주는 우리의 아저씨 하창봉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창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상 찍을 때는 엄청 편안하게 이렇게 막 아 그죠, 네, 욕도 하고 막 네? 이렇게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시청자들을 대하는데 이렇게 실물을 보는 건 또 처음이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아 그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이에요. 네, 어떻게 네. 좀 떨리시나요? 아니면 뭐 기분이 좀 어때요? 제가 원래 이런 자리 좀 안 떠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제가 방송 8년 넘게 했는데 이런 자리가 처음이에요. 실제로 어제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떨렸고,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그 디어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 요번에 팬미팅 하기 전에 이제 질문을 좀 받았었거든요. 예, 그거 한번 보면서 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좀 내려가고 근데 많이 많이 달렸네요. 너무 많다. 너무 잘생겼어요. 네. 글로브 뉴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힘든 길을 들어오셨고요. 본인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잘생긴 연예인은 누군가요? 제가 연예인을 수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없어요. 네? 없어요. 아 근데 저 잘생긴 연예인 말고 그 닮았다는 얘기에 공감한 건 있어요. 누구야? 강사분 중에 이기상 선생님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은근히 닮았더라고요. 저거 좀 예리해요. 만약에 유튜브 컨텐츠로 클로를 안 해도 일정 수익이 나온다면 클로를 다시 그 게임으로 보낼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그게 또 그 게임. 아 근데 제가 클로를 하는 게 일단 내가 그래도 제일 진정성 있게 재밌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을 해도 똑같은 수익이 있다면 전 클로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자신이 유튜브를 정말 오래 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나요? 여러분들. 아, 왜냐면 이게 8년, 7, 8년 전에 다들 학생이고 잼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커가지고 얘네들이 막 후원도 하고 군대 간다 그러고 그럴 때 새삼 느껴요. 그리고 나처럼 형 저희 결혼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보면은 아 내가 진짜 오래 했구나. 네, 세월 참 빠르다 라는 걸 느끼죠. 네. 어떤 질문이 있을까. 자 진짜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클래시를 좋아한다. 게임 얘기가 많아. 아 요거는 좀 괜찮네요. 클래시를 말고 다른 취미는 무엇인가요? 제 취미는요. 네. 네. 넷플릭스 보기. 아 요즘에 네. 가장 재밌게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 그냥 대세를 좀 따라가는 편이긴 하죠. 네. 흑백 요리사. 그렇죠. 아. 흑백 요리사도 보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즐겨서 보고 네. 영화나 다큐 종종 보신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재밌게 보거나 추천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동물을 좀 좋아해요. 그 한반도의 범 네, 호랑이와 그 표범의 그 이동설 네. 그게 요즘 좀 저는 흥미롭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걸 아예 다른 콘텐츠로 만들 생각 없어요? 아 근데 네. 이게 생각보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되더라고. 애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네. 그때 시청자가 많이 빠지더라고 그런 얘기할 때는. 아. 네. 그래서 요즘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발키리 분장설 듣고 싶다는데. 아그 보신 분 있어요? 난 봤죠. 거의 다 네. 봤을걸요. 아, 다 보셨구나. 네. 그때 네.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나중에 난 커서 네. 유리가 보게 될까봐 네,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유리가 제 사진 보고 운 게 있거든요 최근에. 네. 아 진짜 울어버렸어요 창봉핑 보고. 여튼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상품이요? 상품이 걸려 있어. 제가 이거 그 슈퍼셀에서 받아온 건데 이 호그라이더 피규어. 네. 요거 있고 양말 신고 다닐 순 없습니다. 네. 관상용이고 요거도 핀란드에서 날아온 거고 요거도 클래쉬랑 관련된 겁니다. 저기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프리 사이즈. 아 예 네, 프리 사이즈 입을 수 있고. 아 그럼요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어요. 없을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 지금 두 분이나 몰랐네. 계세요 두 분이나.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 이게 궁금해서. 네. 그 옆에 분도 팬이십니까?
아들 따라오셨구나. 아,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같이 보시면 안 될 텐데. 원래 저기 뭐야, 하창봉이 지금까지 게임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유행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세 가지. 어, 제가 한번 듣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어, 어떤 느낌인지. 통통통. 어, 요거 인정. 예. 네. 그다음에 요기요. 어, 인정. 이것도 인정. 인정하시죠. 어, 인정, 인정, 인정. 예. 네. 자, 그러면 티셔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직수입. 다음은 하창봉 용돈 계좌에는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업다운을 할게요. 네. 7만 8천 원. 어, 무시하나 지금? 21만 원. 다운. 너무 근접했는데. 20만 7천 원? 정답. 와. 정확하게 양말 드리겠습니다. 네. 하창봉이 쓰는 카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카드. 너무 쉽다. 램라이더가 있는데 램라이더는 네. 호그라이더와 어떤 관계일까요? 그 형제 자매 아닙니까? 자, 더 디테일하게. 커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미쳐. 저 남매요. 어, 호그라이더의 뭡니까 그러면 램라이더가? 여동생이요. 아, 정답입니다. 보니까 제가 맞춤형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비니를 드리겠습니다. 저 비싼 거예요. 내가 1대1 창봉이 이기면 황금 올리브를 제 사비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센박 있어요. 아, 센박에 하나 뽑아볼게요. 클래시 로얄 빛내는 프로 선수 센박. 한국 클래시 로얄 대표 선수 센터박스죠. 네, 하창봉이 키웠고 38번입니다. 38번 누굽니까? 누구야? 너야? 원래 겸상 잘 안 하는데 네,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골병사 나왔고요. 뭐고? 아, 이거 겸상을 해야 되나 이거? 이게 무슨? 어머. 아씨. 아, 하창봉은. 와, 근데 덱 진짜 좋다. 아, 잠깐만, 덱 진짜 좋다. 근데 너무 개똥과 맞는데요. 지금 뭐? 아니 제가 아니 뭡니까? 제가 계산 착오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스타크래프트예요. 아니 제가 그 내 시청자인 줄 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램난 줄 몰랐어. 내가 램 창고 쓰는 줄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 안 했을 거야. 아니 쓰리 크라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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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추 드릴게요. 자, 저 핸드폰 번호 성공. 주세요. 제가 황금 올리브 보내드릴게요. 어, 5점 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번호. 나를 진심으로 하게 만들려면 내가 이겼을 때 메리트도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개 처발려 놓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또 많은 후기 디어스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디어스에서 소중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님 근로방송 오래오래 계속해주세요. 하창봉 화이팅! 늘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항상 재밌게 방송해주시고 유튜브 영상 올려주시고 늘 영상 감사합니다. 하창 화이팅! 생계형 유튜버의 후원과 머리카락과 함께 화이팅! 달 모양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클래시 로얄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화이팅! 주세요.